거의 한 80%가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상식물로 저희들 네. 보이는 면이죠. 네. 이게 항금 비율로 맞추면 딱 여기 이쁜 거예요. 아. 그리고 모터 펌프에 흡입되는 부분이 있어요. 흡입. 네. 이런 걸 처리를 잘 안 해주시면. 아. 이 유목은 그냥 자연에 있는 건가요? 이거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게 애니멀로 TV 이 어항들을 어떻게 꾸미셨는지 한번 사장님 인터뷰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낙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짧게 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어항 어떤 어항? 아, 예, 예전에는 저 끝쪽에 보면은 길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아, 길. 이제 아. 그게 좋았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쪽으로 와보시면, 네. 지금 제목이 주산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요 작품이 요즘 더 관심이 아주 많이 가고 있어요. 사실 저도 요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제일 좋은 네. 이유가 왜냐면, 네. 일단 관리가 편해요. 아. 보시다시피 3분의 2가 물이 없고, 네. 3분의 1만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할로다리움이라고 하죠. 아~ 이 형태에서 이제 뭐 가장 편한 점이 거의 한 80%가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상식물로 재배를 하잖아요. 네. 수상식물이 이끼가 낄 일도 없고, 뭔가 이렇게 죽으면 바로 교체가 쉽고, 아~ 이제 그런 면에서 실지 어항청소라든지 그러면은 요 부분만 하면 되니까 아. 벽면 이끼 같은 것도 예, 예. 네. 일단 관리가 너무 쉽다는 점. 이 사실 물생활이라는 게 예. 이 관리에서 어떤 어려움을 맞아요, 느끼고 맞아요. 예, 하면 포기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함께 예. 오래오래 같이 하고 싶고 예. 계속 이 뭐 동호인 대륙이라든지 이쪽 취미 있는 분들이 계속 이제 증가하면 우리는 또 바라는 그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가장 문제점이 어떤 그런 점입니다. 아. 관리가 어려워서 종족 포기, 뭐 물태기. 그런 거 엄청 아, 예. 많죠. 예.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 아이템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물고기도 키울 수 있고, 이제 뭐 수상식물, 그 다음에 수경식물까지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작품이 요즘 최고로 관심이 예. 관리도 쉽고 예. 잘 안 질릴 수 있고 그렇죠. 손을, 이렇게 예. 안개가 자욱한 건 어떻게 이걸 구현하신 거죠? 아, 예. 수증기인가요? 가습기죠. 네네. 예. 네. 가습기에 진동자가 있죠. 진동자. 아, 예. 진동자가 물방울을 이렇게 탁 튀기니까 예. 이제 발생하는 건 이제 안개 발생장치죠.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가격도 저렴하고 네. 간편히 설치. 안개 발생기. 예. 오, 자욱해가지고. 예예. 예. 예. 이게 천년 가습기죠. 오염된 물이 아니라 예. 깨끗한 물을 이렇게 보니까 예. 가정 안에서도 여가가 뭐 되는 물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줄여서 가정에서도 예. 굉장히 괜찮은 예. 뭐 관리 쉽고 뭐 예. 가습기 역할도 하고 예. 다양하게 이제 보는 맛 즐기는 맛 다 있죠. 아, 그럼 네. 사장님께서는 집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 요거 조금 작은 사이즈로 요런 버전이 추천을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이제 사이즈로 보면 가정에서 보통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사이즈죠. 60cm. 두자 강폭이 두자. 예, 예, 두자. 60cm 좀 작다면 이제 한 45. 아. 예. 그리고 요즘은 또 광폭보다는 예. 소폭을 아. 맞습니다. 이게 소폭이냐 광폭이냐 육안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엄청나요. 예, 가로길은 똑같아도 예. 예. 이제 관리가 아무래도 소폭이 수월하니까 요즘은 거의 대부분 30에서 60 사이. 소폭이 거의 뭐 저도 추천해드리고 싶고 소폭 선호도 많이 하고 계시고 가로 600에 30에 35짜리 소폭이 그렇죠, 추천입니다. 아, 예. 네. 추천한다. 뭐 더 좁은 건 한 26, 20도 있는데 네. 그건 조금 좁은 것 같아요. 아. 그걸 이렇게 꾸미려고 해도 제약이 너무 되니까 예. 예. 30에서 35. 그렇죠. 질문이 있어요. 갑자기 요거 보니까 이거 지금 극단적으로 이게 지금 소일 높이를 높이셨는데 예. 혹시 요렇게 했을 때 관리 따라 했을 때도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아, 문제는 오히려 네. 관리가 더 쉬워집니다. 아~ 보통 소일이 뭐 한 6개월 뭐 심하게는 3개월부터 서서히 영양소가 줄기 시작하고 6개월 1년이 지나면 이제 많이 그 소실이 된다 해야 되나? 네네. 벗어지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뭐, 그, 영양소, 뭐, 이렇게, 스틱형을 박는다든지, 액체 비료를 쓴다든지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아, 두꺼우니까. 네. 뭐 굳이 습기 종류를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추가 비료를 안 넣어주셔야 네.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입장에서 이제 pH 안정화가 오래가죠. 소일의 가장 큰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중에 또 큰 뜻 중에 하나가 이제 pH 조절 능력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정된 수질이 쭉 유지가 되니까. 일단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요. 아.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면 입기도 잘하거든요. 네. 그게 딱 삼박자가 맞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어항의 모습일 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이 어항의 가로세로, 황금 네. 비율, 네. 그걸 그러니까 그 측면에 봤을 때도 밑에 소일 하단의 높음이 보이는 면 있죠. 네. 이게 황금 비율로 맞추면 딱 여기 이쁜 모양입니다. 아, 위쪽이? 예를 들어서 얘가 낮다 치보면 입기 네. 면적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어색한. 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 그런 생각이 많으셨군요. 예. 유지 관리도 쉽고 오래 가고 그렇죠. 황금 비율도 맞춘. 그렇죠. 아, 그래서 예뻐 보였어요. 이게. 아, 난 진짜 되게 예쁘더라고. 예. 이게 지금 아. 6-7년 됐습니다. 6-7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어... 6-7년 됐는데 특별히 손을 댄 게 별로 없어요. 어... 보시면 속된 예. 말로 좀 늙어 보이잖아요. 예. 이게 오랜 세월이 있는 거예요. 나무도 아... 마찬가지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예, 실제로 예, 같아요. 예. 그냥 인위적으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예, 예. 시간이 가면서 쫙 하는 느낌이 예, 납니다. 예, 예, 예. 예. 돌아갔는데 예. 막 모래알 같이 폭폭 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계속 내려오는 건가? 그 어떻게 찾지고 아까 대폭포 수죠. 예. 그렇죠. 예. 원리가 한번 앞에 가서 할까요? 아, 예. 예, 그쪽 대폭포로 갑니다. 와, 아니요. 얘가 또 꺼졌네. 지금 아. 제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아, 저 잘 나오는 게 또 있었군요. 아, 그쪽 오른쪽. 아, 저게 대폭포인가봐. 여기랑 여기가 원래 같이 나오는 건데. 아, 네. 아, 네. 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 봤는데 한번 원리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 예, 저 폭포 구현하는. 뭐 이제 원리는 단순해요. 이제 저 소재는 지금 원래 보통 모래로 많이 하거든요. 예. 이제 모래로 많이 하는데 이제 모래의 단점이 조금 날립니다. 날린다는 아. 거는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날리는 게 많아서 오래 가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옆쪽에도 모래가 좀 쌓이는 경향이 네. 있고 시각적으로 잘 안 보여요. 워낙 가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다고 굵은 입자를 쓰면 밑에서 이렇게 펌프 사이를 돌면서 걸립니다. 아.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저 소재가 지금 세라믹이란 말이에요. 아. 다른 굵지만 무게가 가벼워요. 예.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데는 저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세라믹. 아, 세라믹. 일단 눈에도 일단 더 잘 보이고 예.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시원한 느낌도 있죠. 그래서 이제 모래보다는 세라믹을 지금 쓰는 추세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문의를 여기 드리면 구매를 할 수 있나요? 저 세라믹은 지금 일단 판매를 하고 있지 않는데 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저기 보시면 세라믹이 떨어지면 밑에 이렇게 저 세라믹을 다시 모으는 통이 있습니다. 네. 통 가운데가 구멍이 있고 예. 그 모은 게 그 모래 사막에 이렇게 쑥쑥쑥 빠지는 걸 뭐라 하죠? 개미지옥. 뭐 그런 것처럼 예. 얘들이 착착착착 내려가면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가죠. 아.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모터펌프가 있습니다. 얘들이 당겨주고 위에서 다시 뱉고 아. 떨어지고 모으고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일정 양이 계속 도는 거죠. 이거 유지보수는 어떻게 해? 유지보수는 특별히 사실 할 건 없는데 네. 처음에 이제 장착을 할 때 그 모터펌프에 흡입되는 부분이 있어요. 흡입. 네. 그 폴리나젤 스펀지라고 이런 걸로 처리를 잘 안 해주시면 아... 물 속에 찌꺼기에 걸려서 작동이 잘 안 돼요. 아. 선생님,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수저 보고도 진짜 궁금했는데 제가 유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이 유목은 그냥 자연에 있는 건가요? 이거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거 이제 이 유목은 일단은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참나무. 아. 버섯 재배. 네. 예. 버섯 재배 농가에 가면 아... 참나무를 이렇게 해서 참나무 이렇게 뭐 포자를 심고 예. 많이 봤습니다. 예, 이제 거기 가서 제가 구입을 했죠. 아... 그 중에서 좀 이제 가는 거랑 굵은 거를 구입해서 생나무에 생나무. 생나무. 우리가 흔히 알기로 어항 속에는 생나무를 절대 쓰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뭐 어떤 법칙처럼. 예.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생나무를 써도 되고 뭐 마른 가지를 써도 되는데 사후에 처리만 가능하다면 다릅니다. 네. 꿀팁이다. 네, 이제 생나무를 넣는 경우에 어떤 점이 있냐면 나무 속에는 수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자기 몸에 물을 이제 산포화에 의해서 내뱉는단 말이에요. 네. 그냥 슬러지 같은 거, 이렇게, 곰팡이 같은 거. 근데 그게 곰팡이는 아니고 슬러지기 때문에 그게 당분간 계속 생겨요. 그러면 뭐 붓이나
이런 걸로 간단히 제거를 하고 그 뭐 사이펀 같은 걸로 빼내고 반복적으로 좀 하다 보면 물속에서 굉장히 안정화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는 절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야. 굳이 뭐 쌈다든지 힘들게 하실 필요가 없고 특히 그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나름 해결이 됐다고 해야 되나 하는 유목은 뭐냐면 이제 인도네시아 유목이 그 네.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요 위에 건가요? 예, 뭐 이런 뭐 인도네시아 유목이라고도 하고 이제 키시레움이라고 하는데 키시레움, 예. 영덕 대게 네. 이렇게 채반 이렇게 찌죠. 예. 얘는 유목을 그렇게 찝니다. 오. 쪄서 수액을 빼버려요 이렇게. 처음에 할 때부터. 예. 그래서 일단은 가볍고 아까 말했듯이 수액이 분출돼서 이렇게 하얗게 슬러지게 끼는 게 아예 없거나 생겨도 슬쩍 생기고는 갑니다 그냥. 미세하다. 예. 근데 뭐 저가 유목이라든지 생나물을 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좀 많아요. 눈에 막 거슬릴 정도 많아요. 근데 그거 역시 뭐 충분히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에 마음에 드는 소재를 그냥 쓰면 됩니다. 사후 처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혹시 물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짧게 뭐 한 말씀 아니면 아직 물고기를 안 키우시는 네. 분들에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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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뭐 유튜브나 방송에 출연하면서 가장 어떤 바람이 있다면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모두가 함께 같이 즐기자. 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알려주고 새로운 걸 보여드리고 하면 신기하네 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항상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네. 줄지 않고 예. 늘어서 같이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쉽게 질려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오래 유지가 되는 거.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이제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오래 할 수 있다는 것도 자주 보여주고 하면 이제 소비자분들도 계속 오래 가시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트라이톤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대구 트라이톤 아쿠아 카페 첫 방문이었는데 많은 내공이 보였던 카페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많이 얻고 가는 것도 있고 많이 너무 놀래서 앞으로의 방문지도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왜 추천해 주신지 알 것 같아요. 네, 다음 방문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구 트라이톤에서 애니멀로TV의 테드 빅키였습니다. 안녕. 애니멀로TV